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패션 유튜버 짱구 데디라고 하고요. 제 채널에 처음 와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. 오늘 지금 할 컨텐츠는 뭐냐면 짱구 데디의 득템 창고라는 컨텐츠예요. 이게 나름 괜찮아. 보다 보면 제가 뭐 싸게 저렴하게 올라오는 그런 신발이나 뭐 옷, 의류, 액세서리 등등을 추천해드리거든. 오늘 추천해줄 신발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맥스야. 좀 맥스가 요즘 제 눈에 예뻐 보이기도 하고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어떤 신발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맥스인데 그냥 기본 맥스가 아니라 맥스 TT라고 일본 아트모스랑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아트모스 매장이 들어왔거든요. 거기에서만 판매를 한 신발이에요. 어떤 거냐면,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거 일본에서 비싸게 샀어. 일본에서. 근데 지금은 세일해서 14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거예요. 이거 올 화이트 신발에 여기 탭, 풀탭? 이걸 풀탭이라고 부르더라고. 혀 부분에 이렇게 탭 있는 거를 풀탭이라고 부르는데, 여기 이렇게 로고 디테일이 있고 흰색이 정말 예쁜 것 같아. 이거 저도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긴 하거든.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. 어떤 느낌인지. 뭐 이런 느낌이야. 신발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, 좀 그거 있잖아. 오즈위고 크림. 오즈위고 크림 컬러가 있거든? 근데 이거는 비싸요. 이 신발은 한 3-40만 원 신발이야. 비싸잖아. 근데 이거 대용으로 그냥 나름 이 느낌 나게 신을 수 있어. 괜찮지 않아요, 여러분? 패싱머신님 추천 감사. 아이고, 검정도 있어. 이게 올힌 컬러가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. 내가 좀 신발 더럽게 신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정 컬러도 있긴 해요. 근데 검정 컬러보다는 이 흰색 컬러가 인기는 훨씬 많긴 해. 이렇게 검정 컬러는 지금 7.5부터 거의 13까지 빅사이즈까지 완전 풀사이징으로 다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거민 컬러 제가 예전에 처음 영상으로 그걸 추천해드렸어요. 뭐지? 해골 그려져 있는 맥스 95 추천해드렸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살짝 완전 그냥 새검정의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아래가 살짝 베이지 컬러 도는, 이게 살짝 호불호일 수도 있어. 이게 호불호, 그 풀탭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. TT 블랙. 나는 괜찮아 보여서 살려고 생각 중이거든. 요즘 맥스 신발만 거의 한 3개 산 것 같아. 이 신발이요, 이 신발.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, 그냥 기본 거민 신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. 흰색 변색이 좀 있긴 하더라. 이게 흰색 부분이 살짝 오줌 묻은 그런 색으로 변색이 되긴 해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, 그래도 이걸 왜 추천해줄까요, 여러분? 그냥 이게 정가에 풀렸으면 추천을 안 해주지. 제가 추천해주는 이유는 지금 세일이, 추가 코드를 먹이면 세일이 들어갑니다. 160달러. 우리나라에서는 19만원인가? 딤에 이런데 후기를 검색해봐도 다 20만원 초중반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이거를 카트, 이 사이트로 지미재즈라는 정품 사이트거든. 여기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. 여기다 코드를 뭐 입력하시면 되냐면 JJSaveMore라고, 지미재즈 SaveMore라는 약자겠죠? 이걸 입력하시면 20달러가 빠지면 한 3만원? 2만 몇천원이 빠지는 건데, 배송비까지 147달러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? 근데 147달러면 엄청 싼 거예요. 아, 네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살짝 요즘 어글리 슈즈? 그런 느낌으로 유행을 하잖아요. 근데 오즈위고는 너무 비싸. 40만원 주고 신발 사기는 살짝 아까운 감이 있으니까, 이거 한 배대지 비용까지 합치면 17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. 17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 가격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. 이게 원래 7.5만 없고 나머지 사이즈 다 있었거든? 이게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 다 빠질지 몰라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조만간 편집해서 올릴게. 조만간 빨리 일단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이 시거 괜찮아 보인다. 나쁘지 않습니다. 좋아요. 저도 아마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구매를 해서 리뷰하는 영상도 찍어보는 게 찍어보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민 컬러도 예뻐. 거민 컬러도 예쁜데 제가 이걸 왜 안 샀냐면, 제가 이걸 샀어요. 97? 제가 요즘 미쳐가지고 97 맥스 거민 이걸 사버렸어. 이걸 사버려서 저거 사면 너무 겹치잖아요. 일단 이거는 97은 제가 신을 거고요. 95 블랙은, 이거는 그냥 거민은 이건 넣어두고
산다면 나는 흰색을 살래, 흰색을. 두 개, 뭐지? 흰색, 검정색 둘 다 20달러 추가 할인이 되니까 여름용 신발? 여름에 신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? 여름이나 뭐 이런 운동화 구매하실 예정이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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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. 지금 시청자분이 직구 못하는 분은 어쩌지라고 하시는데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직구 영상이 있거든? 짱구 대디한 다음에 직구 치면은 직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. 이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요. 10분? 총 합쳐서 20분짜리인데 나중에 이걸로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제가 한 3, 40분짜리로 길게 풀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구에 대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강의 영상을 하나 따로 또 찍을게. 아무튼 저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띵!